아, 진짜. 뭘로 줄이냐. 어, 여보. 어, 치킨? 아, 그럼 순살을 사갈까? 아, 저번에 보니까 민구는 뼈까지 다 먹던데. 순살이 왜 병든 닭이야? 아니, 순살이라는 게 뼈 없는 닭을 잡는 게 아니라니까. 알았어. 저 아무튼 사갈게. 어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양념 한 마리, 후라이드 한 마리 포장해 주세요. 네. 여기 하나하나 포장. 여긴 알바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치킨 팔아서 인건비 나가면 얼마 남지도 않겠다. 손님, 장사 안 해보셨죠? 저요? 아니, 저도 장사하고 있는데요. 나도 처음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랬죠. 아, 그렇다고 직원 줄을 봐요. 손님들 불편하고 하면은 매상이 바로 쭉쭉 떨어지지. 당장은 돈은 안 되더라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매출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. 아, 서비스업도 결국은 투자라니까. 투자? 그래 얘들아, 더 떠들어라. 환자들 다 나가게. 차명세? 네. 저 결심했습니다. 벌써 병원 접으시려고요? 최단 기록인데. 병원을 왜 접어요? 직원 한 명 더 뽑읍시다. 투자를 해야겠어요.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없어요? 귀찮은데. 노예? 아닙니다. 잠깐만. 원장님. 또 청구서예요? 얼마예요? 이력서입니다. 새 직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일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인데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요. 돈 나갈 거 투성이네요. 뭐 차미연 선생님 추천하신 분이니까 어련히 잘하시겠죠. 내일 얼굴이나 보고 뽑죠 뭐. 네. 아들, 어리버리한 초보 개원이 아니면 이런 기회 없어. 알지? 뭐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엄마랑 연습한 대로 잘해가지고 취업 성공하자. 어머니, 전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전 내 눈에 꼭 자격증 딸 거거든요. 자격증은 있잖아. 경력이 없는 거지. 응? 그렇죠. 아들, 어제 연습한 거 한 번만 더 해보고 들어가자. 시작. 차재훈 광경대 보건 인정 3년제 과선비는 김치 먹는 의사초. 아, 우리 지훈이가 순진, 순수, 순박의 아이콘이에요. 그래서 어디 내놓기가 너무 걱정됐는데 이참에 제 곁에 두고 좀 챙겨주려고요. 아, 엄마는 제가 아직도 어린 줄 아세요. 오, 엄마 눈에는 평생 애기지. 아, 우리 지훈이 가졌을 때 생각나네요. 제가 엄청 고생이 많았거든요. 날은 춥지, 남편은 도망갈 수 없지, 담임쌤은 또 졸업식 안 오면 죽인다 그러지. 아, 제가 뭐든 빠른 편이거든요. 사모님이 어쩐 일로? 우리 이이가 공부밖에 안 한 거 아시죠? 그래서 사람 볼 줄을 몰라요. 나 당신하고 결혼한 사람인데? 으이그, 운이 좋았지. 우리 차미영 쌤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모셔왔고. 그래도 새로운 사람은 제가 좀 같이 봐주려고요. 그렇죠. 사람은 여럿이서 보는 게 좋으니까요. 네. 박 원장은 다 구워 삶아놨는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. 원장 사모, 보통 눈치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심심해서 놀러와 봤어요. 아무래도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. 아니, 내과에 휠체어 밀릴 일 얼마나 있다고. 준비됐으면 시작해볼까요? 일단 S자 코스부터.
어쭈, 겉모습만 잘생기고 속은 빈놈인 줄 알았는데. 필터를 잘 미시네요. 매일 아침 고독한 안주와 이 길을 떠난다. 이건 뭐 일종의 동행이 아닐까. 예, 뭐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려 해왔습니다. 그런 적 없잖아. 아! 유턴까지 이렇게 부드럽게.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. 슈어보드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죠. 아니 그러니까 내 거에 휠체어 빌 일이 얼마나 있다고.